연계를 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자동차 위장막 같은 거 있잖아요. 예. 딱 정확한 출시 이전에는 절대 공개가 되면 안 되거든요. 네네. 그렇게 보안이 조금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단계별로 완성차 업계하고도 이렇게 긴밀한 네. 관계가 있군요. 네. 올라가시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저 여기 다니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이제 5년 차. 어떻습니까? 그렇게 5년 동안 다니셨는데 자랑 좀 해주세요. 회사 눈치는 없습니다. 눈치. 그러니까 눈치라는 게 뭐 연차를 쓴다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된다거나에 관련돼서 거의 일적으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눈치는 없고요. 얼마나 다니실 거예요?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물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. 네. 자동차 용품 같은 거 이제 유통하는 회사고요. 네네. 요즘에 주력 상품으로 이제 디테일링이라고 해서 이제 PPF라든지 뭐 핵사가드라고 공기청정 관련한 필터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회사가 어떠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아주 네. 좋습니다. 어떤 게 좋으신지. 일단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대표님께서 제한실행위원회라는 이제 창구를 이제 만들어서 뭐라고요? 제한실행위원회라는 제한실행위원회? 네 맞습니다. 직원들이 요구하는 카드를 모아서 이제 대표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적용하는 제도가 기본적으로 있고요. 자동차 관련 용품들을 만드는 회사다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뭘 만드는지 모르겠네. 아 저기요. 네, 혹시 여기에서 만드는 제품들 그거 좀 네. 보고 싶은데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? 오토엔 차량관리 복합 매장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네네. 그쪽에서 용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거기 가면 볼 수가 있겠군요. 네.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회사인지. 네. 네. 잘 알겠습니다. 자, 가볼까요 그러면? 여기는 여기네. 야, 막 이 새 차의 냄새가 막 나요. 차를 완전히 그냥 새로운 그런 차로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곳이라고
볼 수 있을까? 아, 예,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. 네. 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곳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. 침정을 오토에 판매하고 있는 장착을 하고요. 그리고 인솔러가 있고, 이제 오토엔에도 이제 전기가 있어요. 네. 전기가 있고. 아, 오토엔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을 여기서 장착도 하고. 네. 또 기본적인 또 튜닝 같은 것들도 하시고. 네네. 네. 제가 또 좀 손재주가 있는데, 네. 뭐 좀 직접 해볼 수 있는 거 없을까요? 저기 선티실에 저희 가시면, 네. 선티실에 가시면, 네.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누구나 똥손이라도 할 수 있는 장작 판단에서 골라드릴게요. 저 한번 해보시죠. 좋습니다. 네, 한번 가보시죠. 가시죠. 네. 아니, 근데 여기 뭐예요? 한증막이에요? 네, 차량을 틴팅을 하거나, 그리고 PPF를 할 때 무조건 먼지가 없어야 돼요. 먼지가 있었을 때 먼지를 가라앉혀줘요. 아하. 좀 제가, 네, 좀 실력 발휘할 수 있게 좀 줘보시죠. 조금 쉬운, 네. PPF 작업을, PPF. 네. 그걸 한번 해보시죠. PPF는 이제 역할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. 우리가 차량 운전할 때 본넷에 붙이는 PPF는 볼이 튀었을 때 그걸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고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차량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PPF가 도장을 상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위해 네,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실까요? 네. 네. 자, 갑니다. 싹싹 뿌리고. 됐네? 네. 이건 뭐 초등학생도 하지 뭐. 에이. 됐다. 네. 좀 힘드시죠? 네, 이걸 붙이면 되는 거죠? 이거는 버리시는 거예요. 아, 이거, 이거를. 네, 아, 그냥 붙이는 겁니다. 네. 네. 다 했어요. 완벽하지 않아요? 엄청 완벽하네요. 퐁퐁이 아니었네요. 혹시 대표님이신가요? 네, 대표님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먼저 이 오토엔이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차를 판매한 이후 생기는 시장을 애프터 마켓이라 그러는데 네. 쉽게는 세차부터 네. 코팅, 광택, 튜닝, 네. 뭐 액세서리 판매까지 다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예. 네. 제가 여러 회사들을 많이 다녀봤지만 네네. 이렇게 문제가 막혀있다는 건 처음이에요. 아니 왜요? 다 막혀있어요. 왜 이렇게 보안이 이렇게 철저한 겁니까? 네. 아, 저희가 고객 그 정보 관련된 것들을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보통 이제 ISMS라고 이게 보안 관련된 인증이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거 대비 차원에서 있는 게 있고요. 네. 신차 출시 전에 저희가 위장막 씌워서 오는 차들이 있는데 네, 네, 네. 그 차에 대한 보호 부분도 있고요. 아, 신차가 여기를 또 거쳐가요? 네, 네, 네. 저희가 한 3-4개월 전에 미리 봤습니다. 아, 신차를 미리 받으시고 그 네. 차에 들어갈 것들을 네네. 차량 관련 용품들 거기에 맞춰서 생산도 하시고 네네 맞습니다. 아, 화장실 갈 때도 지문 찍는 건 아니죠? 급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대표님 이 창업은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한데요. 저는 기아차에 근무를 했었는데요. 아, 현대차 그룹 안에서 사내 그 벤처 공모를 합니다. 이번에 한 번씩. 네,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네네네. 자동차 용품 관련된 비즈니스라는 모델이었습니다. 이쪽을 이제 보니까 선진국은 되게 이제 큰 시장 규모로 있었는데 네. 국내는 상대적으로 좀 작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성화 시켜보고 그 영역에서 좀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막상 이 분사할 때 네. 나오셔야 되잖아요. 그 네.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대기업을. 네. 네. 좀 망설여지시고 뭐 두렵거나 하시진 않으셨나요? 실제로 좀 두려움이 있죠. 그쵸. 왜냐면 이제 그 자동차 안에 있었을 때는 네. 제가 하는 영역만 잘하면 되는데 네. 이제 나와서 창업을 하려다 보니 이제 자금 이슈들이 있어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쵸. 지금은 이제 그 벤처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돼서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해서 이제 투자하는 네. 데가 많았었는데 네. 저희 2012년 할 때만 해도 초기 창업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기능 자체가 거의 없어서 아. 네, 그게 투자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. 지금은 굉장히 뭐 스타트업도 벤처 네. 벤처 붐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네.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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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되게 부럽습니다. 부럽시겠네요. 네, 네. 그 오토엔의 어떤 그 핵심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회사가 있는 존재 이유는 자동차 생활을 서포트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집, 사무실 다음으로 오래 있는 공간이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네. 차 안이 이제 되게 중요한 영역이 되겠고요. 네.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게 저희 목적인 거죠. 아, 그럼 혹시 대표님께서 차를 운전하시면서 아, 예,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시기도 하나요? 최근에 만든 상품들 중에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아. 그다음 냄새도 차단하고 또 네. 그거를 센싱하는 것까지 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최근에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. 아.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운전하다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을 그렇죠. 개발하는 거죠. 이제 또 향후 뭐 새로운 플랫폼을 또 개발하고 계시다 그렇게 들었는데요. 전국에 이제 장착점들은 3만 개 정도가 있고요. 아. 그렇게 장착을 요하는 상품은 한 2만 개 정도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고객이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내가 원하는 장착점들을 아.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해 주는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. 아, 사람마다 원하는 건 다 네. 다르니까요. 네, 네, 네. 또 저희가 이제 자동차도 아마존 같은 업체가 되는 게 꿈입니다. 참 원대한 꿈을 갖고 있던데요. 네.